김영민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들어보니 우리 국사의 최고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종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정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최기상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모셨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사주 김웅 의원 녹취 관련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덮으려했습니다. 제보자가 부잡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억이 안 난다. 전달만 한 게 무슨 죄냐? 본인과 관련이 없다. 나는 그런 식으로 안 쓴다. 6개월마다 휴대폰을 바꾼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에 통화 녹취가 복원됐다고 합니다. 복원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발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라. 내가 대검에 얘기해 주겠다. 대검에 접수시켜라. 나는 빼고 가야 한다.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겠다는 우리는 누구고 얘기해 놓겠다는 대검 관계자는 누구입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정보 직관 손준성, 불과 3개월 전 사표를 낸 김웅현, 우리와 대검은 당신들 아닙니까? 이 사건은 명백히 검찰의 조직이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손준성과 김웅 개인이 벌인 일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당시 대검이 계획하고 국민의힘을 배후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입장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속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정감사기관입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검찰이 구속을 걸려고 정치에 개입하는 아나무인식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 모두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검찰의 고발사주